테크닉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책 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책 확인 필요해요. 한 권으로 끝내는 토익 모의고사 만책이고 요거 하얀색 책이에요. 주교재 잘 사오셨나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구매를 해오세요 하고 문자를 넣어드린 책이 있어요. 그건 우리 학원 안에서 쓰는 부교재. 559번 부교재 구매하셔야 돼요. 559번 부교재. 번호 좀 확인해 주세요. 번호 맞게 샀나요? 네. 사실상 얘가 주교재예요. 물론 말로는 우리 하얀색 책이 주교재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5회차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4번 수업하고요. 6번은 거의 이 부교재로 진도를 나가게 돼요. 자, 더 물어볼 거 있어요? 주교재 관련, 부교재 관련, 스터디 관련, 수업 관련 질문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부교재 12페이지 가보실 거예요. 12페이지 갔더니 문제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난이도예요. 쉬운 난이도인데 외환이에요. 쉬운데 오늘은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바꿔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어렵고 쉽고 난이도가 높고 낮고 이걸 떠나서 문제 푸는 버릇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풀 때는 부담 없이 그냥 주르르르 풀어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7분 드려요. 시작! 자, 그러면 13페이지 먼저 가보세요. 13페이지. 포인트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수업 하시면서는 형광펜 꼭 3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색깔로 구획을 많이 나눠드려요. 자, 어떤 분류는 무슨 색, 어떤 분류는 또 무슨 색, 이렇게 해서 색깔 구분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지금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시간, 내일부터는 꼭 형광펜 3개 챙겨가지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자, 같이 보세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읽어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문법 문제. 보여요? 문법 문제가 뭐냐? 어원은 같아요. 어원은 같아요. 근데 considering, consider, to consider, consideration. 앞뒷말이 살짝 달라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 문법 문제라고 하고 우리 이거 무조건 X칠할 거예요. 자, 여러분도 거기다 해보세요. 문법 문제, 모든 문법 문제 다 X 표시할 거예요. 거기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말 읽어보세요. 시작! 빈칸 주변만 보기. 보이세요? 거기다 써주세요. 제가 보라는 건 빈칸 앞에 있는 동사가 누군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빈칸 앞에 있는 동사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따가 문제 풀 때도 이거를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법 문제 어디 보라 그랬어요? 하면 여러분은 빈칸 앞에 동사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밑에 보세요. 어휘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우리 수업에서 어휘 문제는 무조건 동그라미 칠 거예요. 동그라미 치세요. 자, 거기 제가 길게 써놓은 거 있거든요. 우리말 읽으세요. 처음부터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읽고 보기로 내려오래요. 보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보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얘들아, 보기 좀 보지 마. 보기 보지 말라고. 보기 보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또 ABCD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요거 버릇 없애는 연습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하는 게 아니라 데이 4, 4일차예요. 4일차에 주교재 2회 풀면서 저거를 보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주세요. 소리내서 시작. 동사 문법. 자, 우리 수업에서 동사 문제는 무조건 V 표시예요. 우리 수업에서 문법은 무조건 X 표시예요. 거기다 쓰세요. 수, 태, 시제. 요거는 3일차 데이 3에 보실 거예요. 데이 3, 3일차에 요 문제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동사 어휘. 자, 동사 V 표시하세요. 어휘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무조건 형식 먼저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말을 완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동사 어휘는 형식을 보라면서요. 아니, 형식을 보라는 게 아니고요. 형식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동사 자리인지 타동사 자리인지 얘가 뒤에 뭘 데려오는 동사 자리인지 그 동사 형식을 먼저 보고 해석은 나중에 해요. 우리 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기억이 안 날 때마다 계속 여기 돌아와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부교재를 넓게 잡고 계시는 게 좋아요. 12페이지, 13페이지 같이 보이게 넓게 잡으세요. 12페이지, 13페이지 같이 보이게 넓게 잡으세요. 같이 보이게 잡아보세요.
12페이지, 13페이지 같이 보이게 넓게 잡으세요. 물어볼 때마다 기억 안 나시면요. 다시 그 밑에 보고서는 대답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몇 번부터 보느냐? 4번부터 보실 거예요. 4번 가세요. 4번 가세요. 자, 어디부터 봐야지 알겠어요? Our discussion 봐요. ABCD 봐요. 다 같이 ABCD. 소리내서 읽어요. A 시작. Instructive. B 읽어요. Instructively. C 읽어요. Instruction. 대답하세요. 문법 문제예요. 어휘 문제예요. 문법. 뭔 표시하랬어요? X 표시하세요. 뭘 보고 풀랬어요? 대답하세요. 뭘 보고 풀라고요? 빈칸 앞에 동사. 이렇게 입에다 붙여놓으세요. 손으로 쓰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도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 이거 내일 되면 다 까먹어요. 내일이 뭐니? LC 듣고 나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이거보다 입에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입에 붙이는 게 제일 좋아요. 입으로 많이 말하게 할 거예요. 다시 문법 문제 다 같이 무슨 표시하자고요, 여러분? X. 그리고 뭘 보고 풀라고요, 다 같이? 빈칸 앞에 동사. Prove. 형광펜으로 줄 좀 쳐주세요. 저 지금 이 반이 세 번째 수업이거든요. 이 모의고사반 세 번째 수업.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알던데요? 여러분, prove. 이거 몇 형식 동사예요, 다 같이? 이거 몇 형식 동사예요? 2형식 동사예요. It seems good 할 때 그 seem 같은 애예요. It became old 할 때 그 became 같은 애예요. I am smart 할 때 그 am 같은 애예요. 여러분, 얘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라 보어가 와요. 보어가 와요. 그랬더니 선생님, 보어도 명사 보어가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는 한데 명사가 보어로 오려면 주어랑 자리를 바꿨을 때 말이 돼야 돼요. 토론은 지침이다. 지침은 토론이다. 말 안 되면 못 들어가요. 부사는 원래 못 와요. 지금 이 자리는 형용사밖에 못 오는 자리예요. 여기까지는 빠르게 와야 돼요. 지금 제가 한 것까지는 빠르게 와야 돼요. ABCD 보자마자 아이고 문법 문제구나. Proof 뒤에 보어 자리네. B 안 되겠고 C도 안 되겠네. A하고 D 중에 하나. 여기까지는 빠르게 오셔야 돼요. 눈으로. 알겠어요? 해석해요? 해석은 인지하라고요. 인지. 인지하세요. Instructed 이거는 지시를 받은 이렇게 될 테고 Instructive 이거는 지침이 되는 보통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외우시기보다 써주세요. Informative 도움이 되는으로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외우세요.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요. Instructive 시작. Instructive 다시 시작. Instructive 옆에 거 읽으세요. 써드린 거 시작. Informative 도움이 되는으로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우리 토론이 도움이 될 걸로 판명이 날 거야. To many,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 Who long to understand,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The financial accounting, 재무회계에 대해서 많은 방식으로. 뒤쪽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답을 못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항상 빈칸 앞에 있는 동사가 누군지를 빨리 캡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맞고 틀리고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으면요. 12번 보세요. 12번. 모든 문제 어디부터 봐요? To increase 봐요. ABCD 봐요. 다 같이? ABCD. 소리내요. A 시작. Consolidates. B 읽어요. Consolidated. C 읽어요. Consolidation. 대답해요. 문법 문제예요. 어휘 문제예요. 다 같이? 문법. 무슨 표시하라고요? X. 뭘 보고 풀라고요? 빈칸 앞에 동사. 형광펜. Plan. 줄 치세요. 자, 그 밑에다가 써보세요. 뭐라고? 원하다. 또요? 바라다. 또요? 희망하다. 또요? 계획하다. 또요? 결심하다. 이런 뜻 가진 동사들이요. 원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굉장히 잘 들어와요.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사실은 plan이라는 단어 보자마자 투부정사 있으면 걔가 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꼭 하셔야 돼요. 단지 네 개 보기를 다 같이 부여잡고 해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여기를 보면 되겠네. 저거를 잡고 보면 되겠네. 해서 뺄 수 있는 보기를 다 빼내고 남아있는 애들 가지고 해석을 할 거예요. 원하다 뜻 가진 애들, 바라다 뜻 가진 애들, 계획하다 결심하다 뜻 가진 애들. 저런 애들이 원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굉장히 잘 데려와요. 아시겠어요? 해석해요. 해석은 인지하시면 돼요. 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우리 거라지가 plans to consolidate 뭘 합치기로 했어요? 두 군데의 고객 서비스 센터를 합치기로 했대요. 해석을 못해가지고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문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동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 더 볼 거예요. 누구 보느냐? 9번 보세요. 9번. 대답하세요. 어디부터 봐요? Corporate 봐요? ABCD 봐요? 다 같이? ABCD. 소리내요. A 시작. Ryzen. B 읽어요. 베이 대답해요. 문법 어휘. 어휘.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그 다음 profits가 주어예요. have pp 자리 대답해요. 무슨 자리예요? 저 자리? 무슨 자리예요? 동사. 이게 동사 어휘 문제라고요. v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저게 동사 어휘 문제예요. 대답해요. 동사 어휘는 뭘 먼저 보라고 써드렸어요? 밑에 보세요. 동사 어휘 뭘 먼저 보라고? 형식 먼저 보라고요. 형식을 보세요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식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자리인지 자리를 보는 연습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 바로 뒤에 뭐 붙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전치사 뭐 있어요? in. 동사 바로 뒤에 전치사가 왔다는 얘기는 얘가 자동사란 얘기예요? 타동사란 얘기예요? 다 같이? 자동사. 타동사는 남, 목적어를 바로 데려와요. 얘는 자동사 자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사가 누군지는 그래도 알아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자동사 rise, 지금 여기서 자동사 apply.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 중에서 apply to the company, apply for the department. 얘는 의미상에서도 안 맞고 전치사도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안 되고 처음부터 이게 답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하되 뺄 수 있는 보기를 최대한 많이 빼놓고 남아있는 보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야지 한 번 읽죠.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해주다 보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선생님 자동사가 다 모여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자동사 모여있는 거 부교재 5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어요. 부교재 5페이지 가시면은 자동사 싹 모여 있어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외워서는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고 어디다 붙여 놓으시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뭔가 포스트잇 같은 걸로 표시를 해 놓든지 해 가지고 자주 돌아올 수 있게 해 놓으세요. 자주 볼 수 있게 해 놓으세요. 자주 보는 게 최고예요. 자주 볼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또 봅시다. 뭐? 11번 가세요. 11번. 자, 이번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문법 문제예요? 어휘 문제예요? 다 같이? 어휘. 동그라미. Please 하고 시작하니까 그 바로 다음 자리 대답해요. 무슨 자리예요? Please. 무슨 자리예요? 동사.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죠. 대답해요. 동사. 어휘. 뭘 먼저 보고 시작하라고요? 형식 먼저 보세요. 형식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형식을 먼저 보라고요. 바로 옆에 줄 칠게요. All regulatory signs. 뒤에 줄 쳐보세요. 목적어부터 있어. 대답해요. 자동사 필요하겠어요? 타동사 필요하겠어요? 다 같이? 타동사 필요해요. 그럼 타동사가 어딨지? 하는 게 아니고 자동사를 뺄 생각을 하면 돼요. 자동사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사 빼주세요. 누구에게? Adhere. 이렇게 하니까 앞판에서 해주던데요. Adhere to the schedule. Comply. With the new rule. 이런 애들 먼저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애들 먼저 빼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정답 넣어서 읽으세요. Please부터 all regulatory signs까지 정답 넣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Please observe all regulatory signs. 다 같이 소리내요. 시작! Please observe all regulatory signs. 다시 시작! Please observe all regulatory signs. 여기서의 observe는 무슨 뜻이에요? 관찰하다가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준수하다, 법을 따르다 이런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observe 땡땡 준수하다 이렇게 외워놓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이따가 조금 지나면 까먹을 건데 observe 땡땡 준수하다 2시간 뒤에 까먹어요. 그렇게 외우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외우시려면 항상 단어를 뭉탱이로 뭉쳐가지고 같이 외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다 같이 읽으세요. Please observe all regulatory signs. 다 같이 시작. Please observe all regulatory signs. 모든 지침을 다 준수하다예요.
자, 밑에다 하나만 더 써요. What?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holiday.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외우실 거예요. 이것도.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외우세요. 다 같이 써보세요. 우리 지금 12페이지예요. 갔어요. 썼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holiday. 다 같이 시작.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holiday. 다시 시작.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holiday. 한 번만 더 읽어요. 시작.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holiday. 국경일을 맞이해서예요. 국경일을 맞이해서 우리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같이 문제에 있는 걸로 읽으실게요. Please observe. 다 같이 시작. Please observe all regulatory signs. 그대로 통으로 외우세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거지. 단어 땡땡 뭐, 단어 땡땡 뭐 이렇게 외우는 거 오래 안 가요. 그 다음에 밑에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걸로 읽으세요. 시작. In observance of the national holiday. 그대로 외우세요. 됐어요. 어이, 또 갈게요. 뭐? 15번 가보세요. 15번. 이것도 내가 하기 싫어요. 여러분이 하세요. A 읽으실게요. 다 같이 시작. Reply. B 읽어요. Comply. 대답해요. 문법 어휘. 어휘. 동그라미 하고. Will. 조동사 다음에 뭐 필요해요, 여러분? 동사. 이것도 동사 자리예요. 동사 어휘 문제네. 자리 먼저 봐야지. 항상 그게 우선이에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해석은 꼭 해야 돼요. 요즘에는 무조건 해석해야 돼요. 근데 해석하기 전에 뺄 수 있는 보기가 있으면 빼놓고 시작하라 이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보세요. Request 출치세요. 뒤에 목적어 붙어있다? 그럼 저 자리 자동사 자리예요? 타동사 자리예요? 다 같이? 타동사. 차동사부터 빼라 이거죠. Reply to her students. 땡땡땡땡.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Comply with the new rule. 땡땡땡땡. Deal with the problem. 띠리리리링. 다 빠져요. 처음부터 얘밖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고 해석하라고요. 아시겠어요? 하나 더. 형광펜 줄쳐주세요. 여기도 좋은 표현 하나 있어요. 12월 달에 문제 나오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읽으세요. As of January. 다 같이 시작. As of January. 한 번 더 시작. As of January. 1월부로 12월 달에 문제 주기도 했어요. 그대로 외우세요. 항상 외울 때는 as of 땡땡 뭐뭐부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뭉탱이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As of January. 시작. As of January. 한 번 더 해요. 시작. As of January. 1월부로예요. 1월부로 홍보팀에서 온 애들이 모든 요청을 다 수리를 해줄 거야. 이거예요. 모든 요청을 다 해결을 해줄 거야. 다뤄줄 거야. 이거예요. 됐어요. 또 가요. 어디? 18번. 자, 여러분이 하세요. Hackers. 가가 주어고요. 해부 PP 자리. 무슨 자리로 봐야 돼요? 다 같이? 동사.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문법 문제예요? 어휘 문제예요? 다 같이? 어휘. 동사 어휘 문제예요? 대답해요. 무슨 자리예요? 아, 뭘 먼저 보라고? 자동사, 타동사. 그거 먼저 보라고요. 빈칸 바로 옆에 뭐부터 있어요, 여러분? From. 전치사 필요해. 자동사 온대요? 타동사 온대요? 자동사. 누군데요? Evolve. 해놓고 해석하세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적어도 자동사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부교재 5페이지에 있어요. 다 있어요. 있으니까 자주 가서 보세요. 자주 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주 들여다보는 거. 한 번에 떼떼떼떼떼 외우는 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저 그거 그렇게 권하지도 않아요. 자주 보시고 문제에서 나올 때마다 아, 이게 또 그거구나 할 때 한 번씩 또 들여다보고 이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석은 이제 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해커스가 조만한 어학센터로부터 되게 전국적인 교육 유통업체, 교육 분배처, 배부처로 자라났습니다. 이거예요. 됐어요. 하나만 더. 1번 보세요. 1번. 이것도 여러분이 하세요. 품사는 무슨 품사 자리예요? Please 하고 시작해요. 무슨 품사 자리예요? 다 같이? 동사. 그리고 문법 문제예요? 어휘 문제예요? 어휘. 뭘 먼저 보라고? 자동사, 타동사 먼저 보라 이거예요. 줄쳐요. Mr. Tarnock's email. 자, 여러분 목적어 보란 듯이 붙어 있어요. 무슨 동사 자리예요? 타동사 자리인데 거기다가 룩은 뭘 그렇게 썼어요? 맞은 사람 손들어요. 맞은 사람. 맞은 사람 손들어요. 오, 정말?
혼자 맞았나 봐. 어떡해. 나는 다른 사람들 다 거기다가 룩 썼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왜? 말이 돼서 그렇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돼서 그렇대요. 근데 look into, look at, look through, look for 자동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appeal to her students 이거 자동사인데. inquire about the problem 문의하다, 물어보다 자동사인데. 아무도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C밖에 없어.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애가 선생님 스톱! 컨설트도 자동사 아니에요? 그럽디다. 맞아요. 야, 여러분이 아는 거 얘기해보세요. 컨설트는 뭐랑 같이 쓰죠? 컨설트? with.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consult 상미. 바로 써도 돼요. consult with 상미 해도 돼요. consult 상미 해도 돼요. 어감 차이만 살짝 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상담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무슨 뜻이 있어요, 얘한테? 얘한테 무슨 뜻 있어요? refer to. 무슨 뜻 있어요? 참고하다 뜻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참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같죠? 그럴 리가 없어요. 토익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거 들어봤어요. 컨설트는 제일 기본 중에 기본 단어로 우리가 나오는 단어예요. 한 번은 들어봤어요. 단지 여러분이 컨설트 땡땡 참고하다. 이렇게 외우니까 그 다음날 까먹어서 모르는 것뿐이에요. 다 들어본 말이라고. 그래서 자꾸 얘기하잖아. 그렇게 외우지 말고 형광펜, consult, Mr. Tanook's email. 붙여서 외워요. 붙여서. 붙여서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consult, Mr. Tanook's email. 시작. consult, Mr. Tanook's email. 다시 시작. consult, Mr. Tanook's email. 한 번 더 시작. consult, Mr. Tanook's email. 붙여서 하세요. 붙여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1번 밑에 자리 조금 있죠? 일부러 비워놨어요. 거기다가도 하나 쓰실 거예요. 뭐? Consult the operation manual.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외우세요. Consult the operation manual.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외우세요. 제가 단어 외울 때 덩어리로 외우라는 얘기는 종강하는 그날까지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강조를 많이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단어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뭐 땡땡 뭐 땡땡 뭐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다 같이 읽으세요. Consult the operation manual. 시작. Consult the operation manual. 한 번 더 해요. 시작. Consult the operation manual. 작동 설명서를 참고하다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까지 풀어드린 애들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지금부터 보는 애들은 타동사끼리. 타동사끼리 나오는 거 있어요. 7번 보세요. 자, 이제 속도 조금 내봐요. 잘할 수 있겠죠? must 붙어 있어요. 그 바로 다음 자리 무슨 자리예요? 무슨 품사 자리 다 같이? 동사고. 문법 문제예요? 어휘 문제예요? 다 같이? 어휘고. 형식 먼저 봐라 이거예요. 자, 나랑 같이 필기해요. Department of 모다 vehicles에게라고 해석이 돼요. Your new address 을이라고 해석이 돼요. 자,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했다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듣기로 그러던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셨다고? 자, 어렸을 때부터 동사 옆에 에게도 데려오고 을을도 데려온데 그러면 이거 몇 형식 동사라고 하면서 배우셨어요? 에게 있고 을 있어요. 몇 형식 동사? I'm gonna give you a book. 몇 형식 동사? 4형식. 이렇게 배우시더라고요. 근데 색깔 바꿔봐요. 여기는 요 사이에 이게 있어요. of. 에게하고 을 개념이 있긴 있어요. 에게하고 을 개념 있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전치사 of 쓸 수 있는 거 누구야?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일곱 개 있어요. 안내하다 영어로 하세요. 안내하다 뭐죠? 다 같이? 안내. 안내 데스크. 안내. 뭐라 그래요? inform. 통지하다. 지금 있죠? notify. 확신시키다. assure. 확신시키다. C로 시작하는 거 확신시키다 뭐 있죠? convince.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충고하다라고 외우는 단어 있어요. 뭐 있어요? advise. 그리고 여러분이 상기시키다라고 외우는 알리다 있어요. 뭐 있죠? remind. 그리고 경고하다. warn. 일곱 개가 그래요. 안 써도 돼요. 뒤에 다 있어요. 안 써도 돼요. 입으로만 하세요. 다 같이 읽으실게요. 여러분 안내하다 영어로 하세요. 시작. inform. 두 번째 거요. notify. 그리고 확신시키다.
assure, 확신시키다, convince,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충고하다, advise, 그리고 R, remind, 그리고 W 뭐 있었죠? warn, 이 일곱 개가 이렇게 돼요. 이 일곱 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 뭐예요? notify.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show가 오려면 of가 없었어야 돼요. 됐어? 하나 더 봐요. 7번, 10번 연결하세요. 나 둘이 똑같은 문제 줬어요. 7번, 10번 둘이 연결하세요. 둘이 똑같은 문제 줬어요. 문제 유형은 다르죠? 여러분, 10번 A 읽어주세요. 소리내어 다 같이 시작. employment. B 읽어요. occupation. 대답해요. 문법이에요? 어휘예요? 어휘.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13페이지에 뭐라고 써줬어요? 어휘 문제. 뭐 어떻게 풀라고요? 보기 보지 말라고요. 써주세요. 보기 보지 마. 보기 보지 말라니까. 보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휘 문제의 포인트는 보기를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전체 글을 다 읽는 게 중요해요. The front desk부터 arrival 여기까지 다 읽는 거예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안내원들은 are supposed to greet the visitors. 방문객들을 맞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And promptly notify. 어? 여러분, 형광펜으로 줄치세요. Notify 하고 of. 이거 보이자마자 그 사이에 있는 게 대답하세요. 뭐로 해석이 돼야 돼요? 에게. 그 뒤에 있는 건 뭐로 해석이 돼야 돼요? 다 같이 을. 그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애가 필요해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다 같이 personnel.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비스무리꼬리한 거 몇 개만 더 봐요. 8번 보세요. 8번. 8번 갔어요. 여러분, A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시작. Imagination. B 읽어요. Are imagining. 대답해요. 문법 문제예요? 어휘 문제예요? 문법. 무슨 표시하라고? X. 뭘 보고 풀라고요? 빈칸 앞에 동사. 형광펜으로 줄치세요. Inspire. 얘가 어떤 애냐? 영감을 불어넣어줘요. 누구한테? 손님들한테. 손님이 할 일까지 데려올 수 있는 애예요. 오형식 동사라고 불러요. 목적어가 할 일까지 데려올 수 있는 애예요. 오형식 동사라고 불러요. 자, 이 목적보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고개 드세요. 목적보어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I call her 상미. 다시 읽어요. 시작! I call her 상미. 내가 걔를 상미라고 불러. 그 여자가 상미고 상미가 그 여자예요. 목적어랑 목적보 같으면 명사와요. 목적보랑 목적어랑 같으면 명사와요. 다시 읽으세요. 내가 걔를 상미라고 불러. 시작! I call her 상미. 야, 너 상미한테 전화해. 너 상미랑 얘기해봤어? 오, 걔 진짜 웃기더라. I found her interesting. 걔 되게 재미나는 애 같아. 이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I found her interesting. 목적어의 현재 상태 얘기할 때 형용사 써요. 알겠어요? 근데 목적어가 할 일을 얘기할 때는 동사를 쓰거든.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I want her to be here. 원래 그냥 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동사인지 얘가 동사인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나는 동사가 아니야 라는 표시를 해주려고 투부정사로 바꿔줘요. 목적어가 할 일을 얘기할 때 그래요. 다 같이 읽으세요. I want her to be here. 시작! I want her to be here. 딱 하나 예외가 되는 게 요 밑에 있는 경우예요.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I made her do her work. 다시 시작! I made her do her work. 이것도 목적어가 할 일이거든요. 근데 동사 중에서 대답하세요. 시키는 동사들. 무슨 동사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역동사나. 느낌의 동사들 무슨 동사라고 부르죠? 지각동사. 오게 되면 명사나 형용사는 쓸 수 있어요. 명사나 형용사는 써요. I made this work my priority. 내가 이걸 내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명사 올 수 있고요. You made me proud. 너는 나를 자랑스럽게 했어. 형용사도 올 수 있는데 동사는 그냥 못 쓰고요. 투부정사로 쓰던 걸 그렇게 못 쓰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써요. 괜찮으세요? 이 긴 얘기를 왜 하네요? 지금 그거 하려고요. 지금 그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게스트들이 할 일을 얘기할 때는 동사를 써요. 근데 동사를 절대 그냥 쓰진 않는다고요. 뭐로 바꿔서 쓴다고요? 다 같이? 투부정사로. 괜찮아요. 걔하고 13번하고 연결해 주세요. 8번, 13번 둘이 연결해요.
8번, 13번 둘이 연결하세요. 똑같이 뭐. 여러분 ABCD부터 읽어봐요. A 소리 내서 시작. Inform. B 읽어요. To inform. 대답해요. 문법 문제, 어휘 문제. 문법. X. 뭘 보고 풀라고요? 다 같이. X 문제. 뭘 보고 풀라고요? 빈칸 앞에 동사. Would like. 형광펜 줄 치세요. 좋아하다 아니에요? 좋아하다는 like죠. 좋아하다는 like고 would like은 하고 싶어하다. want하고 비슷하게 봐요. 얘도 패튼 아저씨가 원해요. 뭘? 안내원이 할 일. 이렇게 봐야 돼요. 안내원이 할 일이에요. 동사 절대 그냥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뭘로 바꿔 쓴다고요, 여러분? to 부정사로. 그렇다고 뒤를 써요? 아니에요. 뒤에 him, 목적어 붙어있는데 pp 못 써요. 저건 나중에 동사 문법 하면서 다시 해드릴 거예요. day 3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정말로 하고 싶은 거 하기 시작해요. 5번 보실게요. 5번. 5번 맞은 사람 손 들어요. 5번 맞은 사람. 오, 멋있다. 그래도 몇 명 있네요. 5번 맞은 사람 몇 명 있네요. 너네 나머지 애들은 왜 틀렸어요? 거기다가 require 썼다며요. 왜? advise가 해석이 이상해서 그렇다면서요. advise를 뭐라고 외우세요, 여러분? 충고하다, 조언하다, 권고하다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외우시면 토익에서는 많이 틀려요.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작년 2월 달에 파트 6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온 적 있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저는 통으로 외우는 거 좋아하죠?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Please be advised that. 다시 시작. Please be advised that. 한 번 더 해요. 시작. Please be advised that. 이거 문제 나오고 어떤 애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그 파트 6에서 명령문 문제 있잖아요. 네. 걔가 수동태가 답이던데. 그죠? 근데 그렇게 쓰면 충고 먹어라가 되지 않아요? 걔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설마 충고 먹어라 했어요? 아니고 이 advise가요. 알리다, 통지하다라고 외우셔야 되는 단어예요. 토익에서는. 알리다, 통지하다예요. 알리다, 통지하다. Please be advised. 알아두세요예요. 알아두세요. 뭘 알아둬요? 우리 건물이 정전될 거라는 거. From 12 to 2. 12시부터 2시까지. For regular maintenance. 정기점검 때문에. 이런 거 하면서 나오는 말이에요. 알리다, 통지하다예요. 시모어 아줌마가 자기 혼자서 다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require 쓰시면 시제 안 맞아요. 아줌마가 요청했습니다. 끝냈다고. 끝냈는데 왜 요청을 해요? 끝내야 한다고면 몰라도. 그지 않아요? 시제가 안 맞아요. 그 다음 두 개 더 해요. 16번 별표, 17번 별표. 둘 다 별표 치세요. 둘 다 동사 어휘예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래. 이런 거는 뭐 형식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형광펜으로 줄 치세요. Secure permission. 다 같이 시작. Secure permission. 다시 읽어요. 시작. Secure permission.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Secure permission. 저 secure는 뭐예요? 얻다, 획득하다, 확보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secure예요. 얻다, 획득하다, 확보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단어예요. 허락을 얻어내다예요. 허락을 얻어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 같이 읽으세요. Secure permission. 시작. Secure permission. 자, 이거 몇 년 전에는요. 이렇게도 또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도 또 파트 6예요. 또 파트 6인데 거기서 대놓고 secure 얘를 줬었어요. 그 다음에 빈칸에다가 permission. 이거 쓰게 하는 게 정답이었었어요. 이렇게 쓰게 하는 게 정답이었거든. 근데 아무도 이걸 못 골라요. 왜? 이거 보자마자 보안 이래버리시더라고요. Secure 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보안이래요. 보안은 무슨 보안이에요? 허락을 얻어내다였어요. 무슨 무슨 건설을 하는데 뭘 짓는데 허락을 얻어내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덩어리째로 외우시는 게 중요해요. 17번도 보세요. 다 같이 형광펜 줄 치세요. Secure a new contract. 다 같이 시작. Secure a new contract. 다시 시작. Secure a new contract. 한 번 더 해요. 시작. Secure a new contract. 새로운 계약을 얻다, 확보하다, 따내다, 성사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단어는요. 구문으로 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3번 같은 것도 그래요. 3번 좀 봐볼래요?
3번을 저는 사실은 보너스 문제라고 넣어줬거든요. 아유, 그래도 너무 문제를 너무 몇 개 안 하는 것 같아. 그래도 17개는 돼야 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집어넣었던 문제인데 얘들아 질문해봐 하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질문 들어오는 게 이 3번이에요. 서비스를 넣어도 좋아 보이고 베네핏을 넣어도 좋아 보인대요.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것만 정답이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하나의 수거 표현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Take advantage of. 시작. Take advantage of. 다시 읽어요. 시작. Take advantage of. 한 번만 더 해요. 시작.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수거예요. 이용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수거로 보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를 오늘은 좀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표시하고 끝낼게요. 뒤에 가서 14페이지 가보세요. 뒤에 가서 14페이지 가보실게요. 14페이지 가시고요. 형광펜 3개 있으면 좋아요. 3개 없으면 2개로만 하셔도 되고요. 2개 없으면 하나 가지고 하실 건데 웬만하면 색깔 구분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먼저 사형식 동사들 2개 색깔 표시해주세요. 꼭 형식을 알아야 되나요? 아, 그건 아니지만 지금 위에서 보는 애들이 애기하고 울르라고 한 방에 데려올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 그 정도는 그래도 알아보셔야 돼요. Gives and offer 그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Award, assign, grant, bring 이런 거 외우라는 거죠. 그런 거 외우라는 거예요. 내가 안 외웠던 애들.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 열심히 쓰시던 거네요. 그죠? 애기하고 울르라고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사이에 전치사 끼워서 데려와요. 애기 울르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사이에 전치사 끼워서 데려오는 애들. Provide 제공하다, supply 공급하다, reward 애기 울르 사이에 with 데꼬아요. 밑에 여섯 개 아까 보셨던 애들이에요. Inform 안내해요, notify 통지해요, assure 확신시켜요, convince 확신시켜요. Advise, 다시 얘기하지만 알리다, 통지하다예요. Remind, 상기시키다, 다시 떠올리게 하다도 알리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애기울레 사이에 of, about, over 뭐 이런 애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맨 밑에 advise에다 한 번 더 써주세요. 알리다, 통지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애들. 그 노란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해드린 요 왼쪽 사이드 정도는 그래도 알아봐야 돼요. 그래도 저 정도는 알아보셔야 돼요. 저 정도는. 다른 거 다 하기 싫어도 자동사,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 지금. 저거 정도는 그래도 알아보는 게 좋아요. 됐어요. 시간 더 필요해요? 응. 많이 급하죠? 막 쪼니까. 근데 왜 자꾸 보면서 해요? 이 위에 있는데. 여기 있어. 그죠? 됐어요? 됐어? 자, 요거는 표시 안 해도 돼. 표시 안 해도 되는데 머리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 예컨대 나는 문법 수업 좀 듣고 여러 번 토익을 공부를 해봐가지고 4형식이 뭔지 5형식이 뭔지 정도는 알아. 이런 분들은 애게 못 데리고 오는 애들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애게 못 데리고 오는 애들 저 정도도 좀 알아두시면 좋긴 해요. 이거를 반드시 외울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꼭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요새는 이런 데서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됐어요. 색깔 바꿔보세요. 마지막 색깔이에요. 5형식으로 쓰는 애들. 목적보호로 명사, 형용사 주로 데려오는 애들 있어요. 특히 선출하다, 뽑다, 임명하다. 이런 뜻까지 내더라고 keep, find, consider 요 3총사 5형식으로 잘 쓰여요. 명사, 형용사, 목적보호로 데리고 와요. I call her 상미. I found her interesting. 괜찮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도 같은 색깔 표시해주세요. 밑에 것도 시키고, 권하고, 요청하고, 기대하고 이런 뜻까지 내들 5형식으로 굉장히 잘 쓰여요. 다시 얘기할게요.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를 볼지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내일 수업 데이 투 수업이에요. 데이 투 수업은 주교재 필요해요. 부교재 필요해요. 근데 부교재는 딱 한 페이지 써요. 16페이지인가? 그 뒤에 한 페이지만 써요. 그래서 무거우시면 찢어서 오셔도 돼요. 주교재는 1회 써요. 1회. 주교재 1회. 그 다음에 부교재는 그 16페이지.
그거 한 페이지 쓸 거니까 무거우면 찢어서 오세요. 알겠죠? 거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 Hackers, 영어도 hackers, 고득점 makers, 만점을 받아 버렸어. TOEIC은 hackers, 영어도 hackers, 고득점 makers, 만점을 받아 버렸어.